1월 셋째 주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지난주 경기도의회에 제안 후 9일 만에 직접 도민들께 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 발표에는 전 국민이 주목했습니다. 이 지사는 보편적 지급이 옳다며 소신을 밝혔는데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1월 19일 자정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 모두입니다. 다행히 경기 지역 코로나19 확산세는 감소 추세입니다. 사업장과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큰 규모의 코로나19 감염 집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산발적인 확산은 지속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유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방역의 오류와 한계를 점검하며 새 방역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에 배달특급 서비스 지역이 빠르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2월 포천을 시작으로 3월엔 수원과 김포, 양평, 이천, 연천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맹점 모집에 들어갔고요. 올해 말까지 28개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었는데 앞당겨 상반기 론칭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상가나 공장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가격 공시제를 조속히 시행해달라며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과세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토지와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없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기도가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시세 차이는 6배에 달하면서도 세금은 같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겁니다. 화성 국제 테마파크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10년 동안 표류했었는데요. 경기도는 화성시와 신세계 프로퍼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상황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기존 방식이 아닌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미래형 테마파크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1차로 개장하고 2031년 전면 개장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경기도가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곳 중 세 곳은 시설을 개선해야 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수십억 원이나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선을 위해 적극 행정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